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피기북2 챕터 8이 나온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배를 탔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배 안쪽으로 들어갔죠. 과연 이번 편에서 저희가 기름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플레이. 어이 쪼무레기들, 너희들 말이야 이제 배 타면 말이야 배 선체 쪽으로 가야 돼. 거기에 기름이 있어, 알겠지? 네! 오케이 아리아, 그럼 우리 그 기름을 얻어서 이 배를 가게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가자 윌로우! 자 윌로우를 데려가야 되는데 말이지. 윌로우 야 먼저 가기로 했거든요. 야 얘들아, 근데 나 말이야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어. 갑자기 나 분위기를 잡고 싶어졌거든. 너네들 가서 좀 하면 안 될까? 얘 그냥 자기 혼자서 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직 분위기 잡는다 그러니까 내비 눕시다. 일단 문 열어보고요. 분위기 좀 잡아봐. 아빠는 그 갑판 배 바깥쪽을 한번 뒤져볼게. 네. 이쪽에 일단은 초록색 열쇠가 필요하고요. 슈르릉. 이쪽 문을 여니까 여기 아니고 어 여기 파란색 키가 있어요. 파란색 키가 있어요. 하죠, 파란색 키. 여기 안쪽에다가 어느 쪽입니까? 여기 파란색 여기. 키를 들고 일단 여기 일단 열어주고. 파란색 키 열었어요. 오케이. 일단 뭐가 열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보세요. 나를. 네. 돼지고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아! 왜요? 돼지고기 나타났어! 돼지고기 나타났어? 야 머리 눈을 한쪽을 가리고 있는데? 그럼 걔 최준 아니야? 어? 이거 최준이 여기 왜 출연하고 그래? 갑자기 특별 출연을 하고 여기에 지금 말이야. 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보라색 열쇠야. 오케이. 혹시 금고는 보라색 열쇠죠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네 금고는 와 저기 옆에 지나가는 거 봤어 내가. 네 금고는 항상 보라색 열쇠입니다.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이쪽으로밖에 지나갈 수 없어요. 제 별로고. 일단 도망 다니고 있는데 오케이. 지금 아려를 만나면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아려가 이쪽에서 좀 눈이 안 떴으면 좋겠는데. 방금 아빠께서 지나가는 거 제가 봤어요.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씨 깜짝이야. 자 계속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가운데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가운데 지나갑니다. 가운데 지나갑니다. 가운데 지나갑니다. 오케이. 자 아려는 지금 뭘 아 렌치 어딨어? 렌치? 네 렌치는 모르겠고 여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보라색 금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보라색 금고 어디다가 뭐 할 순 없나? 어디서 할 수 있는 여기 보라색 열쇠가 있으면 되죠. 어? 여기 주황색 열쇠가 있어요? 아, 주황색 열쇠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밖에 뛰어다니고 있어요. 야 윌로우 열었어요. 윌로우 뭐 좀 해라 너. 아, 어 렌치 찾았어요? 렌치는 몰라요. 저 렌치 모르겠고 일단 윌로우가 네. 여기 있는 건 제가 발견했는데 네 윌로우가 지금 아 아래 여기 나왔네. 아 진짜 얘 진짜 최준이네. 잠시만 아재 최준 얘 진짜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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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최준이네. 잠시만 최준 아 진짜 자 최준이 커피숍 사장님께서 여기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숍 사장님이 피기에 출연하셨다는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커피숍 사장님께서 아니 근데 방금은 네네. 제가 좀 생각해도 어이없는 포즈하자 진짜 최준이네. 네 최준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오, 커피숍을 관두시고 지금 색깔 이쁘다. 배에 타셔가지고 지금 이제 피기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하고 계신데 어머 대박적이다. 예, 눈을 좀 가리고 아주 최준 아저씨 아주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기 가판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뭐지? 네. 가판 맞나? 어쨌든 네 일단은 저는 또 이쪽으로 또 갈게요. 저 아려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려가 눈에 보인다면 털리겠죠. 내가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싫어요. 왜 그런 불안한 네. 말씀을 하시죠? 저도 싫습니다. 솔직히 저도 싫은데 지금 이 최준 아저씨가 계속 제 뒤를 네. 바짝 쫓아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 근데 최준 아저씨가 너무 바짝 쫓아와요. 어딨지? 어디있지? 뭐가 어딨다? 뭐 찾는 거야? 도대체 뭐가 필요해? 그 뭐 잘 모르겠네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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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보라색 게 어딨지? 그 보라색 열쇠를 찾으셔야 어 지금 이걸 열고 말이야. 오마이갓 깜짝이야 최준 지나갔다. 옆에 최준 아직 내 뒤에 바짝 쫓아오고 그런데 어 아래랑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심해 동선 맞아 겹친다. 어, 잠시만 동선 안 겹쳤고요. 자 동생 겹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생 겹치 빨간 키 어디다가 쓰지? 빨간 키요? 빨간 키 밑에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네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보라색 키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보라색 키가 안 보입니다. 보라색은 보라색의 향기를 맡아주세요. 옛날에 유명한 노래도 있었는데 보랏빛 향기라고. 여기가 그 보랏빛 향기인지 모르겠지만 세대 차이나요? 네 그런 예 세대 차이 많이 나죠. 되게 오래됐어요. 네. 나 초등학교 때 나왔던 음악인 것 같습니다. 저 보랏빛 향기.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어 그분 되게 연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적. 네 축하드리고 보라색 열쇠 언제 찾을 건가요? 네 보라색 열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네, 있어요. 계속 나 뛰어다니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 아프지.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도라이버 이거 아. 도라이버 어 보라색 열쇠 찾았다. 여기 또라이 이러는 줄 알았어요. 자 보라색 열쇠 네? 보라색 열쇠를 찾았으면 빨리 올라오셔 오셔갖고 이제 금고를 열어주세요. 네 도라이버는 어디다 쓰나요 근데?
드라이버 그거 뭐 네. 뭐예요? 뭐예요? 잘 써야겠죠. 아, 그 밑에 있던데 그 쓰는 곳. 아, 쓰는 곳 있나요? 아, 근데 나 이거 기름 어. 기름 냄새 좀 나던가요? 어. 아, 반대로 가세요. 반대 반대 반대. 왜 글로 왜로 글로 가세요? 자. 이제 일로 오세요. 아빠 쪽으로 오세요. 이제 아빠 쪽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거 동성꼬입니다. 이거 진짜. 동꼬. 똥꼬 아니고 동꼬예요. 동선이 꺼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아래를 만날지. 아, 저 지금 다시 아빠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아, 다행입니다. 그쪽으로 빨리 가세요. 그게 드라이버 찾았어. 찾았으면 좋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세요. 제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동선 꼬이마! 꼬이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아 진짜. 동선 꼬이면 안 되니까 좀 꼬이지 말게 잘지. 시간 얼마 없어. 알겠어요. 아니 이거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이거 협동 게임인데. 나도 지금 협동해서 도망가다니고 있잖아. 얘를 끌려는 내가 끌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힘든다고 지금. 아 정말. 알겠어요. 일단 드라이버. 원래 그 제작자 미니툰이 네. 여기 그 최준 아저씨 말고 네. 원래 그 미라를 세팅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근데 미라, 그러게요. 미라가 아니고 최준 아저씨가 나온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떻게 합니까? 전화통화를 하는 건가? 잠시만요. 오케이 됐어. 자, 뭐 이렇게 찌릿찌릿 소리 난다 너? 아, 그거 제가 하는 중이라서. 뭘 하는 거죠? 물 같은 거 빠진 것 같은데? 아, 물을 뺀다고? 야, 네. 어, 그래? 배에 물을 뺄 수 있어? 네. 어, 땡큐. 그 배에 물을 빼면 그 혹시 기름 빼는 거 아니니? 이게 기름인가? 아, 하여튼 근데 기름 빼면 안 되잖아. 기름 빼면 안 되지.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데. 그지? 그건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잠시만. 아닌 거 같고. 사실 근데 아직 안 됐잖아. 뭐야? 아, 그 방향을 잘 맞춰 봐. 밸브의 방향을 똑바로 일자로 쫙쫙쫙쫙쫙쫙 뻗어야 돼.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똑바로 안 뻗으면 안 될 거야. 오케이. 똑바로 일자로 빡빡. 오케이. 빡빡. 소리 났다. 어, 됐어. 물 빠지는 소리. 물 빠지는 소리 났어. 나이스. 자, 물이 빠졌으면 물 빠졌으면 밑에 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갈게요. 내려가 보면 갈게요. 아마 거기에 겁니다. 겁니다. 뭔가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냐? 다리 아파 죽겠는데. 뭐 좀 먹고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뭐 위에 뭐 겁니다. 어, 빨갛기. 어, 뭐 독보기 청사진이란 걸 먹었어 내가. 오케이, 그거 스피드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스피드를 할 수 있다고? 몰라.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은. 오, 여기 뭐 렌치 하나 더 하라는 거랑 네 뭐. 렌치는 모르겠고 일단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잠시만. 뭘 찾고 있는 거니 지금? 저 지금 잠시만요. 렌치, 네. 렌치. 렌치. 렌치래. 그 드라이버. 또 써? 드라이버. 아까 썼잖아. 아니 아까 썼는데 또 필요해. 아직 할 좀 놔두지. 아 진짜. 아니 찾았어. 그걸 아빠한테 맡기면 되잖아. 나 지금 최준아 씨 쫓아가고 죽겠구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최준아 씨랑 만나래요? 아, 야, 느끼해 죽겠어 지금. 아 진짜. 어, 최준아 씨 빨리 좀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PT에서 은퇴하시고 네. 하시는 개그맨 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왜 갑자기 최준아 씨가 호르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나이스. 뭐 하는 건데? 어,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저 거의 다 했어요. 기름 여는 거야? 자, 기름.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기름을 발견하게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래가 위로 올라오다가 자, 나 중간 통로로 지나간다. 조심해라. 그쪽 통로에 일단 지나가고요. 잠시만. 조심하세요. 동선. 이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동선 겹치면 안 됩니다. 아니, 노란 키 어디냐고. 자, 노란 키는 찾다. 어, 차 노란 키 여기 있어. 노란 키 저 찾았어요. 노란 키의 용도는 뭐죠? 그 2층으로 올라가면 금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바나나 금고인가요? 노란색은 바나나잖아요. 바나나 금고. 아니요, 저를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바나나 금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바나나 금고가 아니라 뭐지? 그냥 금고겠죠? 아, 그냥 금고. 그냥 금고? 그 금고 안에는 이 파이널 키가 들어 있나 열쇠? 아마도요. 피기의 파이널 키는 항상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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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별로 없다. 서둘러라. 잠시만. 뛰어다니기 힘들어 죽겠거든. 잠시만.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살려줘. 나도 살고 싶다. 지 혼자만 탈출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 그냥 나 혼자 탈출할까 진짜. 야 베스트. 오케이 흰새끼. 나이스 흰새끼 찾았고. 자 갑판에서 아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막 누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설마. 뭘 눌러? 노랑 빨강 노랑 파랑? 그걸 왜 눌러? 몰라요. 노빠. 노빨 노파. 그거 비밀코드야?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아. 노랑 빨강 노랑 파랑. 노랑.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오케이. 노랑.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오케이. 자. 노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어.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잠시만요. 다시.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안 열리는데? 뭐야 그거? 빨리 확인해. 반대. 파랑, 노랑, 빨강, 노랑, 파랑. 오 됐어. 그 뭐야? 열렸어 아빠. 너 어디 있대? 그 제일 지하. 제일 지하? 네. 야 윌로우는 어떻게?
아 윌로우 다칠 거야. 나도 어떡하라고요. 아, 진짜 윌로우. 아 일단 우리 일단 그 차 윌로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가서. 아니 윌로우 그냥 어 그거 어 지 혼자 생각한다고 해놓고 우리 혼자 내뚱어. 알았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잠깐만 지하로 내려왔어. 내려오고 또 내려가야 되나. 자 내려갔고 어딨니 아랴. 어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아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그 이쪽 이쪽 이쪽. 어디 어디 어디. 출연 좀비 뒤에 오는 중이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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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들어가면 돼. 오케이 어디가? 지금 우리 얼마 안 나왔어. 이제 어디 나왔어? 어디 있는데 총? 여기 여기. 여기 또 여기 뭐 기름 아 기름이다. 기름. 아니 남은 기름이 겨우 이거 뿐이라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데는 충분한 기름일 거야. 이 정도로 아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면 뭐 괜찮지. 일로 저기 뒤를 봐. 어, 뭘 보라? 아! 야, 뭐야 야야 문 열어 문 열어. 아 여기 너랑 같이 잡히게 되다니. 아 정말 환상적이네. 아 놔 진짜. 그럴 리 없어. 우리는 분명 열 수 있을 거야. 아 정신 차려. 여기 지금 기름통밖에 없거든. 안 보여? 와 일단 우리들이 갇혀 있으니 먼저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더러운 경찰을 하느니 그냥 하수인을 하겠네요. 아이고 난 하수인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했을 뿐이야 윌로. 그게 내 직업이란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난 내 가족을 지킨 것 뿐이야. 우리가 수색했을 때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 왜냐면 너희들이 이미 빼돌렸으니까. 어? 내가 부모님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 이제 말 좀 해봐. 대체 어디로 빼돌린 거야? 윌로 난 정말 모른다니까. 나에겐 아무런 기록도 없어. 아휴 그래 넌 그저 조무대기니까 너 따위가 뭘 알겠어. 너도 내 친구들을 데려갔잖아. 착각하지마. 너도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거든. 야 아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마음만 더 상할 뿐이야. 널 돕고 싶어 윌로. 그러니까 너도 날 좀 도와줘.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아,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아니 너희들 우리 어떻게 찾은 거야? 아우 얼마나 걱정했다고. 배에서 가늠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열 신호를 따라오니 이 컨테이너가 나오더라고. 우리에게는 만날 친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지. 졸지 이놈이 먼저 가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확인했어. 거봐요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에휴 그래 네가 조그만 거 한 건 했다. 한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버즈는 어디 있어? 어? 무슨 소리지? 어? 대체 무슨 일인지 어서 가보자 얘들아.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착했군. 여러분 오늘은 폐기북투 챕터 8의 플리이버네요. 이제 윌로와 제가 기름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기름을 확인한 순간 컨테이너가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동료들이 와서 저희들을 꺼내줬습니다. 근데 옆에 있어야 할 버즈가 없어서 왜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찾으러 갔는데 이제 버즈는 있었고요. 근데 거기 검정색 화면에 누군가 조명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조명탄을 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편도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생의 맘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ㅎ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